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아버지 그 눈앞에서의 죽음을 아프셔서 돌아가셨는데 눈앞에서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. 그 이제 유언을 할 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실제 있었던 일이 너무 슬퍼하지 마라. 사는 게 좋을지 죽는 게 좋을지는 아무도 모른다. 대신 만약에 나를 기억하고 싶다면 있었던 추억만 생각해줘라. 너무 슬퍼하지만 너네도 나름대로 하루하루 즐겁게 잘 살아가라. 이 말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요. 그래서 어차피 선생님하고도 가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죽음은 늘 곁에 있는 거다. 늘.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. 그것도 이 연극도 그 내용 중에 하나에 더 포함되어 있지 않나? 사는 사람은 살고 죽는 사람은 또 떠나고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는 일이니까 참 자연스러운 연극 안에서의 그 느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같아요. 오히려 디지털에서 이제 AI로 넘어가면서 4G에서 5G로 넘어가고 4K에서 8K로 넘어가면서 너무 정신을 저도 잘 못 차리겠어요. 근데 선생님은 옆에 계시지만 저도 속상한 부분을 많이 느끼거든요. 너무 빨라지니까 저도 적응을 못하는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시죠.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결국에 잃어버리는 게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기다림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리움도 없고 근데 이 작품이 좀 약간 그 아날로그죠? 예전의 감성을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삶도 있었고 늘 곁에 있었던 과거의 삼촌이나 부모님 세대는 이런 삶을 겪고 이렇게 느꼈던 이런 따뜻한 아날로그적 가족의 사랑도 있었다 이것만 느끼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이 작품의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네, 많이 물어봐 주세요. 고맙습니다. 네, 신부 선생님.